제목은 로아의 방주였지만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는 어떤 인간은 역시 혼자 하지요. 고독한 어떤 인간상. 아무리 가족이 많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더라도 역시 인간은 혼자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방주의 보호를 받고 혼자 이렇게 사색하고 사유하는 그런 고독한 인간상에 대해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라는 그런 제목으로 작품을 한 것이고 이건 다음에 크게 확대될 작품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자주 이건 대리석이고 이건 이미 발표됐던 작품인데 홍 대리석이죠. 홍보석 대리석 노아의 방주고 여기도 노아의 방주인데 여기 이제 기촌에서 하는 거예요. 이 방주가 완전히 동그라미 속에 안에 들어있죠. 완전 보호를 받고 있네요. 저번에는 약간 세상과 오픈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였는데 저건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고립된 그런 노아의 방주네요. 요거는 이제 한쪽이 터졌어요. 그 방주 속에 숨쉴 수는 터져 있고 이 가문에 등장불이 있죠. 등장불은 불을 밝히는 그 불이란 건 성령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방주 안에 등장불을 오래된 이렇게 인사동에서 샀어요. 등장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와의 방주 대리석으로 이런 작품들은 이제 다음에 다 대리석으로 뽑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본 석고로 이렇게 돼 있지만 다 조각 성전에 배치될 작품들이죠.